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8 hours, I'ma work 9.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Rising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Got juice, got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s that?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2014년식 MT07 모델입니다. 비가 온 직후라 그런지 더위라면 둘째라면 서울 데프리카도 이제 선선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산책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사고 처리 문의와 커스텀 수리 문의는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병렬 2기통 크로스 플레인 엔진이라는 이런 독특한 형태를 가지는 689cc의 2기통 엔진입니다. 보호 80mm, 스트로크 68.9mm의 전형적인 고회전형 엔진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의외인 점은 고회전형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중저속 영역에서 매우 충분한 토크를 보여주는 그런 엔진이었습니다. 압축비로는 11.5:1로 낮은 압축비로 인해서 연료에 대한 그런 편식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엔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용하기가 편하다는 말이죠. 저도 실제로 지금 일반유로 주유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78.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6.9kg 포스미터로 생각보다 준수한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비슷한 배기량대의 스즈키의 SV650과 비슷한 거의 뭐 토크는 같지만 보다 조금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 41.4마력에 3.9kg 포스미터를 내는 MT-03 R3와는 배 정도 차이가 나죠. 토크로 봤을 때는 무엇이든 부족해서 쥐어짜야만 했던 MT-03에 비해서는 매우 넉넉해서 시내 주행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채 되려 차고 넘치는 넉넉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미들급의 배기량에 비해서는 여타 비슷한 배기량대의 4기통 바이크에 비해서는 출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70마력이 적은 출력은 아니지만 동급 대비 비슷한 배기량의 바이크들은 100마력이 넘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부족해요. 근데 50마력이 넘어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는 충분한 출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100마력을 넘지 못하는 최고 출력 탓에 초고속 영역이죠. 고속 영역에서의 그런 출력은 중저속 영역에서 보여줬던 그런 강렬한 빠따 같은 느낌은 좀 다소 많이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중저속 영역에서는 매우 좋지만 최고 영역에선 조금 아쉬운 그런 펀바이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MT-03과 비교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아시다시피 MT-03도 제가 직접 다 분해해서 만져보고 요 MT-07도 제가 직접 사고 박살나는 차죠. 박살나는 바이크를 가져와서 제가 뜯어서 만지다 보니까 차체라든가 엔진 구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 성능에서는 뭐랄까 MT-03에서는 출력도 출력이지만 이런 주행 질감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 코너링 밸런스 코너링 능력은 한 2% 정도 출력도 2% 정도 부족한 느낌을 보였지만 요 MT-07에 와서는 완성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마하에서는 이 MT-07을 완성형으로 내어두고 약간 2%씩 부족한 MT-03을 출시해낸 것이 일부러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닌가 들 정도로 이 차체 형상이라든가 구성이 MT-03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형상은 거의 비슷하고 다만 배기량에 맞춰져서 그 차체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엔진 출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서스펜션과 앞뒤 서스펜션 하체 부분에 좀 보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코너링 성능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캐스트 각도입니다. 영어로 캐스트 앵글이죠. 이 MT-07은 캐스트 각도가 24도입니다. 그에 반해 MT-03은 25도고요. 그리고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MT07의 신형 버전이죠. 2017년식 이후 연식 차량들은 주행 성능이나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 캐스트 각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MT07 2014년식부터 17년식 미만까지는 24도의 캐스트 각도를 가지는데 MT07 17년식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녀석들은 24.5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MT03은 25도를 가지고요. 이 MT03의 부족한, 약간 어색했던 핸들링 느낌은 이 캐스트 각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 캐스트 각도가 핸들링 성능의 전부는 아닙니다. 휠 베이스도 매우 중요한데 MT07 같은 경우에는 연식 상관없이 휠 베이스는 1400mm가 나옵니다. MT03은 1790이고요. MT03은 휠 베이스가 MT07보다는 짧지만 이 캐스트 각도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고는 805mm로 뭐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런 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 173에 한 100kg 정도 되는 제가 탑승해 보니까 핸들 뭐 양발 착지는 물론 가능, 무게 때문에, 몸무게 때문에 눌러서 양발 착지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양발 착지가 가능해서 네이키드 바이크지만 800mm가 넘는 시트고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핸들 포지션도 저는 솔직히 듀얼 바이크, 멀티포포즈 바이크처럼 그런 편안한 포지션을 솔직히 선호하지는 않아요. 근데 MT07의 포지션은 딱 뉴트럴이라고 해야 될까, 적당히 편안하기도 하면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포츠성은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179kg의 중량은 물론 출력 차이도 있지만 MT03에 비해서 대략 한 16kg의 무게 증가가 있었을 뿐 출력과 토크는 그 배에 가깝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운동 성능이 MT03과 비슷한 그런 포지션을 내지만 익숙해요. MT03 타셨던 분 MT07 타시면은 좀 어디서 많이 타본 느낌인데 MT03과 MT07 매우 흡사합니다. 포지션과 차체의 이런 무게들, 밸런스 이런 것들이 비슷한 데에서 출력만 더 높아지고 좋은 쪽으로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MT03형의 최종형은 MT07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타왔던 바이크 중에서 뭐 TL이건 R1000이건 뭐 여타 다른 기종들의 바이크에 비해서는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 두렵지 않은 바이크 MT07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빠바! Gracias a ella. 근데 오늘 오토바이 타기 진짜 좋은 날씨다. 온도가 올라보고 있다가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s that?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ah, it's a new me, new